고발란 선견은 사만냐 팔라, 사만냐 팔라라는 의견이에요. 아, 보죠? 사만냐라고 되어있죠. 근데 이 글자가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자, 여기 한번 사전을 한번 볼까요? 요 사전 요거 글자 보이는가요? 네. 자, 읽어볼게요. Buddhist, Sanskrit, Shramana. 그러니까 불교 산스크리트는 Shramana라고 해요. From, Shram. From, Shram. Shram이라고 하는 어근에서 만들어진 언어예요. 자, 여기까지만 이제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마나, 사마나라고 하는 것은 사문이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이렇게 보면 여기 한문으로 되어 있죠. 사문이라는 뜻인데 여기에서 사마나가 사만야가 됐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가요? 추상명사를 만들 때 이 여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사만야 하면은 사마나의, 그러니까 출가자의, 출가자에 속한 이런 추상명사예요. 그래서 출가자에 속한 팔라, 열매. 그래서 한문으로는 과죠. 그래서 출가자의, 출가자가 얻을 수 있는 열매가, 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는 경전이에요. 그래서 이 오른쪽 끝에 보면 디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건 뭐냐면은 디가니까야 2번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디가니까야라고 하는 것은 니까야, 니까야라고 하는 것은 컬렉션, 모음집 이런 뜻이에요. 혹은 니까야는 소쿠리라고 예, 그렇게 돼요. 소쿠리. 왜냐하면 예전에는 경전을 이렇게 이파리를 연결, 파피스 이파리라고 해서 내가 지금 내 방에도 있는데 이파리를 이렇게 잘라요. 그래가지고 윤을 내.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펜 같은 걸로 이렇게 이렇게 이제 글을 쓰는 거예요. 자, 요것을 이렇게 이제 한 30개나 50개 정도를 여기다가 구멍을 뚫는 거예요.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딱 하고 양쪽에다가 붙이면 되죠. 그렇게 이제 하나로 이렇게 붙는데 이런 것들을 소쿠리에다가 이렇게 담아놨어요. 그래서 디가 니까야 하는 소쿠리, 마지막 니까야 하는 소쿠리, 그래서 니까야 컬렉션 소쿠리,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긴 길의 경전들을, 긴 길의 경전을 모아놓은 것이 디가 니까야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니까야는 중간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상육다라고 하는 것은 주제별로 모아놓은 것. 그 다음에 안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뭐요, 둘이는 뭐요, 셋은 뭐요 하고 1부터 10까지 세가면서 안가, 웃다, 손가락 하나하나 세가면서 이렇게 하는 경전이라서 안구다라고 해서 그것은 이제 증인이라고 해요. 크게 사부니까야가 있는데 이 사부니까야가 그 성립되게 된 그 배경을 아시는가요? 스님 들어봤어요? 네. 얘기해봐요. 이렇게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이제 비구들이 아 잔소리꾼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막 멋대로 생활해가지고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안 되겠다 우리 어른의 말씀을 결집을 해야겠다 해서 그래서 이제 가서 점자를 위시해서 결집을
부처님 열반에 드시고 난 다음에 한 개월 후에 결집을 하게 되죠. 어디에서 하죠? 치력. 라지기리 왕사성의 치력불에서 하게 돼요. 그럴 때 결집 대중이 몇 명이죠? 500명이에요. 그런데 가섭존자가 뽑은 사람은 몇 명이었어요? 490명이에요. 누구를 남겨놓고? 안한을 남겨놓고. 자, 왜 안한을 남겨놨죠? 그 당시에는 수다원이었어요. 그래서 안한존자가 그 길을 걸어갈 때 굉장히 자존심 상한 말을 해요. 법당은 미쳤는 것 같은데 속은 텅 비어가지고 시도더라고. 신도들이 막 안한존자에게 경례를 많이 했어요. 왜 그러죠? 생긴 때가 부처님과 너무 똑같아서 대리만족을 찾았어요. 부처님 대자들. 그래가지고 신도들이나 비구니 스님들이 안한존자 보면 막 그냥 크게 귀경을 하고 부처님처럼 그렇게 모신 거예요. 가덕장 지나가다가 법당은 부처님 같이 생겼는데 속은 텅 비어가지고 자랑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존심이 엄청 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결집하기 전날에 밤을 안 새우고 공부를 하다가 경행을 하다가 마지막에 깨달음 얻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신통력으로 불을 막아놨어요. 가섭존자 막아놓은 것을 신통력으로 파리로 변해가지고 마카라라고 하거든요. 파리로 파리로 변해가지고 그 자리에 빙 하고 빠져서 딱 들어갔던 이제 결집에 참견을 해요. 결집에 참견을 할 때 유울장은 누가 지성을 하죠? 우팔리, 그 다음에 경은 안한존자가 지성해요. 다 지성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전수를 해요? 이 글을 썼는가요? 안 썼어요. 글을 안 썼으니까 이것을 암송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암송을 해서 보존하는 그 그룹이 있어야 돼요. 자, 그 그룹을 어떻게 나눴죠? 안한과 안한의 500명의 제자는 디가니까야. 왜냐하면 스승과 제자가 성향이 다르고 다 메모리가 좋은 사람들이 아는 거죠. 제자. 그래서 가장 긴 길이에 대한 그쪽에서 외우게 하고 그리고 이 파가 후대로 내려지면서 무슨 학파로 보내가요? 담마국다 법장부. 법장부 얘기 들어봤어요? 그래서 20개의 학파 중에서 법장부의 시조가 바로 안한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야 중간길의 경전. 이 경전은 주로 무엇에 대해서 많이 되어 있어요? 수행과 신통에 대해서 많이 되어 있어요. 실천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것은 누가 이 지성을 해야 될까요? 사리불과 목련존자의 그분들은 벌써 돌아가셨잖아요. 제자들 500명이 이 마지막에 가야.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부터 그거 위주로 살았어요. 사리불과 목련존자는. 그래서 사리불과 목련존자의 제자가 이 그쪽을 했고 이쪽은 그러면은 어느 학파로 연결될까요? 이 마지막일까요? 한번 추리를 한번 해보세요. 이 학파의 제자는 어디로 넘어가요? 추리를 한번 추리 추측도 안 돼요. 가짜야나로 해가지고 선체육으로 이 사불과 운연의 제자들의 그 저기는 선체육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쌍유따니까야 상무 경전은 누구 제자들이? 지성했을까요? 아, 저는 들어본 적 없어요? 그런 기억이 안 나요. 거기는 가섭존자. 그 상무 경전은 아주 그냥 그 한 페이지 정도 돼. 그리고 스켈레톤 뼈대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뼈대 위주로 그렇게 해서 그 상무 경전 가섭존자 안굴따라니까야는 누구에 의해서 전송이 되죠? 안으로다 친환경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부니까야가 전생되고 이 사부니까야를 전승하는 학파가 부파분류의 11개의 학파를 만드는데 영향을 주었다. 이거 연결되는 것을 여러분들 아세요. 근데 현대 학자들이, 서양학자들도 이 관계를 잘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암송하는 학파하고 그 다음에 11개의 부파하고 연결이 많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어디에 속했다? 사문가경은 이가니까야. 그러니까 아난존자의 제자들에 의해서 합성된 법장부에 해당하는 그런 경전이다. 자, 그러면은 이 사만타발라숫다 읽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좀 읽어봤어요? 자, 먼저 이 사만타발라숫다가 설해지게 된 배경, 배경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경전이 설해지게 된 주요 인물이 여기는 누구죠? 자자 삿두루 빨리 삿두루 강목스님은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 자다 태어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삿두루 애니미 저게 태어나기 전부터 이 아들은 전생의 숙명에 의해서 적이다. 이 아자타타도 누구의 적이 누구의 아들이죠? 빈비사라. 빈비사라 왕의 아들이에요. 빈비사라 왕의 아들이죠. 근데 이 아자타타두라고 하는 이 왕하고 누구하고 나중에 60대가 그 되어가지고 연합을 하죠? 대발한다. 대받았다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대받은 신이고, 닫다, 닫다라고 하는 것은 과수분, 과거 수동분사예요. 그래서 주어진, 신에 의해서 주어진, 그게 대받았다예요. 자, 대받았다는 누구죠? 누구냐면은 야쇼다라. 야쇼다라는 누구죠? 부처님의 부인이죠. 그러니까 처남이에요. 처남 오빠, 처형이죠. 처형이니까 부처님이 조금 이렇게 저기하게 보일 수도 있겠죠. 좀 동급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자기 동생을 귀한 동생을 결혼시켰더니 몇 년 살지도 않고서 동생을 홀대하고 죽을 고생을 시키고 혼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러려면 차라리 결혼하지 말지. 아, 그런 말 안 나와 있는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부처님에 대해서 약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제 60대 정도가 되어서 이 사람의 신고가 아자타타예요. 대받았다. 처음에는 사선정을 얻어서 신통력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60대가 되어서 이거 뭐 만약에 부처님이나 빈비사라 왕이 돌아가시기 기다리다 우리가 먼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 한번 가서 얘기해보자. 왕위를 물려주고 나도 부처님 보고 좀 물러나라고 내가 교단을 통치해보겠다.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하죠. 대받았다가. 근데 부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네가 감히 사리불과 목련이 와서 교단을 불러주다. 그래도 안 하는데 어떻게 너한테 딱 그 소리를 듣고 기분이 아주 상했어요. 그럴 수가 없다. 친절하게 대답을 하도록 경전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사흘과 목련한테도 넘겨줄 수 없는 걸 네가 감히 그런 식으로 경전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하다가 기분을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결론을 내리죠. 죽이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자타타투는 뭐 성공을 하는가요? 성공해. 아버지를 죽이는데 성공해요. 근데 대화하다는 죽이는데 성공을 이제 하지 못하죠. 그래서 성공을 했지만서도 이 아자타타투가 왕에 오르고
자기가 친애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똑같은 꼴을 당하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나중에는 또 왕이 찬탈을 당해 죽임을 당하고 이제 그런 이제 지경에 처했을 때 이제 아들이 커나가면서 자기에게 적대적인 것을 보았을 때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후회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노년에 야자타사부는 이제 종교단체에 가면서 자기를 참회를 이제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주치의가 누굴까요? 그래서 이 야자타사부가 소년에는 병이 많았는데 주치의가 지바카 여러분들 아시는가요? 부처님의 주치의가 하죠. 주치가 이제 종교의 여러 수행자들에게 가려고 하는데 부처님 있는 대로 살짝 그 인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과 가기 전에 그 전에 육사 외도에게도 갔어요. 가서 이 사람은 왕이잖아요. 왕은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왕을 무식해서 가서 이 종교적 지도한테 물어봤어요. 당신들이 수행을 해서 얻는 이익이 뭐냐? 라고 물어봤는데, 이 여섯 명의 육사외도가 대답하는 것이 논리적이지 않았어. 이 아자타사부가 들었을 때. 굉장히 논리적이지 않았어. 그거는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육사에 대해서 하고, 이제 본론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한 시간을 해야 돼요. 육사에 얘기를 하려면 강의 하나. 그래서 그거는 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여섯 명에게 대답을 질문을 부처님께서 물어봐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하냐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답한 것을 들어보고 나서 부처님께서는 너도 그럼 나한테 질문을 해봐라 라고 질문을 하게 하고 그리고 대답을 해요. 대답을 하면서 사문이 얻는 바는 해, 정, 해 그리고 금생에 행복을 얻고 내생에서는 천상에 떠나거나 혹은 해탈을 얻게 된다 라는 것을 아주 논리적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설명한 것이 바로 이 사문 과경이에요. 그리고 이 아자타사뚜의 친애하는 왕자가 누구예요? 여기에 나오는 우다이반다라고 하는 왕자고 이 우다이반다가 똑같은 방식으로 죽이고서 왕위를 찬탈하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보냐면 42번 여기 42번 나와 있는 거 있죠. 자, 여기를 첫 페이지에 아마 있을 거예요. 번호가 먹여 있어. 서울시장 한번 읽어보세요. 아! 내가 나눠준 그 저거를 읽어야 돼. 그 옆에 있는 거. 네, 거기에 42번으로 돼 있죠. 그건 번호. 아니 첫 페이지 42번 읽어보세요. 그는 이와 같이 출가하여 계목을 단속하면서 머무릅니다. 바른 행실과 행동의 영역을 갖추고 작은 허물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보며 학습 계목들을 받아지며 공부짓습니다. 유익한 몸의 업과 말의 업을 잘 갖추고 생계를 청정히 하고 계를 부족하고 방각 기관들의 문을 보호하고 바르게 깨어있는 알을 잘 갖추고 얻은 필수품으로 만족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선정에 들어가기 전에 갖추어야 될 그 덕목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갖추어야 될 덕목을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계율을 지키고 두 번째가 바른 행실과 그 다음에 행동을 갖고 세 번째가
작은 허물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계율을 닦아 나간다. 다섯 번째, 몸과 그 다음에 마력을 갖추고, 여섯 번째, 생계를 청정히 하고, 일곱 번째, 계율을 완전히 부족하고, 여덟 번째, 감각기관을 단속하고, 아홉 번째, 정지, 정념하고, 열 번째, 만족을 갖는다. 이것을 다 알아야만 돼요. 자, 첫 번째, 개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예요? 개 하면 떠오르는 게, 비구개를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 비구개는 언제부터 만들어졌어요? 부처님이 성도하신 다음에, 부처님이 성도하신 다음에 20년이 지나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전에는 개가 없었어요. 그러면은 이전에 있는 개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팔정도에서 나오는 순서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팔정도의 개의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죠? 정어, 그 다음에 정어, 그 다음에 정어, 그 다음에 정명, 정정진 이런 순서로 되어 있잖아요. 정어, 정어, 정명. 지금 여기 있는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그러니까 이것은 부처님의 계율을 만드시기 이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으로 볼 수 있어요. 초창기에. 그래서 첫 번째, 자, 43번에 그 나와 있는 첫 번째 개, 개가 무엇이냐면은 자, 여기 그 빨리어를 여러분들이 읽어주고 내가 번역을 할 테니까 그게 편한지 힘든지 한번 몇 가지 하고서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좀 주세요. 깍단짜 마하라자 비쿠 신라삼빤노호띠.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는 알겠나요? 네. 깍단, 무엇이 마하라자 대왕이시여 비쿠, 비구가 신라삼빤노호띠 개를 갖추었다라고 하는가? 이라마하라자 여기에 대왕이여 비쿠, 비구가 빠나띠 빠담 빠하여 빠나하고 빠나는 생명이에요. 그 다음에 아띠 빠따는 떨어뜨리는 거야. 생명을 떨어뜨리는, 그러니까 살생하는 것을 빠하여 버리고 빠나띠 빠따 빠띠 비라또, 그래서 살생으로부터 멀리 여의고, 여기까지만. 자, 그래서 첫 번째 계율은 뭐예요? 짧게 얘기하면 불살생, 불살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내가 아딘나 다나 하면 쫓아올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 파라그래프 지나서 다음 파라그래프. 네. 어 딘나 아다남. 그래서 딘나는 주어진 것이고 어는 주어지지 않은 것, 주어진 거 주어지지 않은 것을 아다남, 취하는 것을 버리고, 주어지지 않는 것을 취한다가 뭐예요? 투도, 그 도둑질이에요. 주지 않은 것을 갖는 것이 도둑질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 계율이 뭔가 하면은 불투도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계율은 불투도. 그 다음에 세 번째, 4번, 다음 장으로 넘기면, 무사바담바하여. 아니다. 그 밑에가 어브라마짜리암 바하여가 있어요. 그래서 아딘나 다난 바하여가 있고,
두 줄 밑에가 어 브라마나 짜리암 파하여. 이 브라마나 짜리아가 뭐죠? 범행. 범행이에요. 그 범행은 뭐가 범행이죠? 범행은 범천 색계에 있는 천상 그 인의 행위예요. 색계의 천상에서는 뭐가 사라지죠? 음욕이, 음행이 사라져요. 그래서 어브라마짜리아라고 하는 것은 이 범행을 버리고 다시 말해서 이 음계를 파하는 것을 버리고 그렇게 얘기하셨죠. 자, 그래서 살, 도, 음 이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세 가지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살, 도, 음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4번에 보면은 빠하여라고 하는 것은 뭐뭐함 버리고 나서 그런 뜻이에요. 뭐를 버려요? 무샤바다 거짓말을 버리고 거짓말을 버리고. 자, 그러면은 살도음 망에 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에 보면은 삐순한 맞짱 빠하여 라고 되어 있죠. 만약에 고치차오게 뜨면 내가 이 칠판에 여기에 색깔하는 것을 보는데 삐순한 맞짱 빠하여 삐순하라고 하는 것은 중상 모략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간질이 되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삐순한 맞짱 이간질을 버리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파루샴 바짬 빠하여. 파루샴이라고 하는 것은 하시워드 거친말이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거친말을 버리고 그 다음에 삼파팔라빰 빠하여. 삼파팔라빰 요거는 잡담을 버리는 거예요. 잡담을 버리는 게 왜 게을러서 그럴까요? 누가 설명해 주신다고 했어요? 시간 낭비가. 그렇죠. 근데 제가자에게도 이것이 죄가 될까요? 아닙니다. 근데 출가자에게 죄가 되는 이유가 없어요. 출가자. 예? 에너지가 소모되어서. 단순히 그러면은 뭐 제가자는 에너지가 소모가 안 될까요? 아 그런 것도 있지만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제가자와 제가자에게는 죄라고 하지 않는데 출가자에게 죄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시주는 주주. 시주, 시주.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계속해서 나온 것이 신심 있는 자에게 밥을 받아 먹고서 그렇게 잡담을 하면 안 된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시주물을 받는 거니까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네? 뭐라고요? 뜨겁다고? 좀 뜨거워서 완전 열고. 아니요, 뜨겁지 않아요. 따뜻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일곱 개가 나왔는데 일곱 개는 뭐에 해당해요? 이 일곱 개는 내가 늘 강조하는 칠학의 칠학, 칠학, 시박 가운데에서 의업은 뺀 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실학을 먼저 신체적인 행위로 멈추고 그 다음에 과거의 것은 그것은 참회를 해요. 만약에 이것을 참회하지 않는 사람이 어제 저녁에 스님 한 분이 오셔서 나를 이제 상담을 하셨거든요. 오셨는데 이분은 손을 하다가 어떤 손병에 걸리시고 고민이가 계속 말이 되더라고요. 처음 추천부터 화를 내시는 거예요. 뭐가 안 되느냐. 전생의 살생의 업이 참회가. 전생의 살생의 업이 참회가 안 된 사람이 만약에
참회를 하지 않고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화두를 들어서 집착이 강해서 집중을 했어요. 집중력이 굉장히 강해졌어. 그래서 완전히 지금 몰입이 됐어.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화두가 잘 되면 깨달음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문제가 생길까요?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예감이 문제가 생길까요?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살생영업에 참여가 안 된 사람들은 그 죽은 그 영가의 에너지가 휘시탐탐 이렇게 기회를 보고 있다가 집중이 되면 가장 들어가기 쉬워. 그러니까 본인은 깨달음을 김유는 새로운 세계의 것을 막 말하니까 신이 났어. 그렇지만 이건 뭐예요? 사막도였어. 그런 이제 영가 참여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모든 종교, 불교, 기독교, 회교 모든 종교의 공통적인 거예요. 기도를 하거나 선정을 닦기 전에 먼저 자기의 그 과거 전생에 있거나 인생에 우리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인생에는 착하게 살아도 전생에 어떤 업이 있는지는 대충 보면 딱 알잖아요. 그러면은 그 살생업을 가진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신체적인 특징과 언행, 그 다음에 추도를 전생에 한 사람이, 금생의 것은 자기가 알잖아요. 전생의 것은 모르는 경우, 추도를 많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사업을 많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전생의 것, 이것을 참회하고 이것의 그 흐름을 끊어줘야 돼요. 참회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예드라고 관련된 영가가 찾아오게 돼요. 이 세계는 혼자서 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하고 동시에 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있어도 내 주변에 있는 그 생명들이 나의 그 신생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자아도 바뀌죠. 내가 삼신치와 관련된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걔들이 내 주변에 오니까 내 주변의 색깔이 빨간색으로 이제 변하게 됐고 이제 오로라라고 하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아주 선정에 들고 삼신치를 여인 생각을 하게 되면 뭐 내 주변에 어떤 적이 오겠어요? 천상이나 봄천의 신들이 오게 되면 봄천의 신이 오게 되면 내 주변의 색깔이 뭐로 변할까요? 흰색으로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 이 세계는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뱃속을 들어봐도 나 혼자 사는 것 같지만 안에는 이 충돌이 몇 마리 있는지 아세요? 이 피부와 안에 있는 그 벌레들 그 숫자가 몇 마리인지 대충 아시는 사람 있나요? 10억 그냥 작게 잡아서 그래서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10억 이상의 다른 생명들하고 연합해서 사는 게 꿈이에요. 바깥에 안으로. 이것은 이제 물질적인 것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하나하나를 컨트롤 못하면 그러면은 이 바깥에 얘기하는데 이 선정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 닦아야 되는 것이 바른 상매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죠. 완전한 참회는 성인의 경지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때 삼매에 들어가기 전에 그때 그 순간이라도 참회를 하면 그때는 보호가 있는 거예요. 그 순간이라도. 그러니까 기도를 하러 들어갔을 때 그 순간이라도 지금 참회하면 요만큼만 참회를 했지만 아직 남아있는 것은 이만큼이지만 그래도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전혀 참회를 하지 않으면 그건 바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삼매로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이 닦아야 될 것은 뭐라고요? 실악. 그래서 칠악의 행위를 벌여야 되고, 그 다음에 칠악의 행위가 내 전장에 있는 것이 습이 남아있으면 계속해서 참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참회를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뭐라고요? 그 사람에게 참선은 참회입니다. 그게 수행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살짝 거시기한 게 있어요.
어떤 것이 있냐면 또 품목만 좋아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결론을 결과를 열매를 얻으려고 열매를 얻기 이전까지의 고통을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은 수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일 첫 번째에는 이 치락을 스톱하고 치락을 참회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수행. 이거는 수행의 이전에 닦아야 된다. 그래서 수행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데 요게 수행이다. 요게. 그리고 욕계에 태어난 사람들은 거의 70내지 90%가 이런 악어바보 욕만대요. 그래서 먼저 이것을 한참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 뭐를 닦아야 된다고요? 칠악을 멈추고 칠악을 참회해야 된다. 그리고 요게 첫 번째 선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1단계에 닦아야 되는 수행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계속 읽어보세요. 45번. 45번. 삼마 깜마라고 되어 있어요. 발은 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시안류와 초목류를 손상시키는 것을 멀리 여깁니다. 하루 한 끼만 먹는 자입니다. 그는 밤에 먹는 것을 그만두고 때 아닌 때에 먹는 것을 멀리 여깁니다. 춤, 노래, 음악, 연극을 관람하는 것을 멀리 여깁니다. 화관을 두르고 향수를 바르고 화장품으로 꾸미는 것을 멀리 여깁니다. 높고 큰 침상을 멀리 여깁니다. 금과 은을 받는 것, 요리하지 않은 날 곡식을 받는 것, 생고기를 받는 것, 여자나 동료를 받는 것, 하인과 하녀를 받는 것, 염소와 양을 받는 것, 닭과 돼지를 받는 것, 코끼리, 소, 말, 암마를 받는 것, 농토나 토지를 받는 것을 멀리 여깁니다. 심부름꾼이나 전령으로 가는 것을 멀리 여깁니다. 사고 파는 것, 저울을 속이는 것을 멀리 여깁니다. 악용하고 속이고 횡령하고 사기하는 것을 멀리 여깁니다. 상해, 살상, 포박, 약탈, 노략질, 폭력을 멀리 여깁니다. 자, 이거는 뭐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설명하지 않아도 다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중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문제예요. 자, 요거하고 요거 들어가기 전에 제일 처음에 뭐라고 얘기되어 있느냐면 제가의 삶이란 친족에 의해 갇혀있고 때가 낀 길이지만 출가의 삶은 열린 흐름과 같다. 제가의 살면서 완벽하고 빛나는 친정 범행을 실천하기란 쉽지 않지만 그러면 이 출가를 하게 되면 완벽하게 빛나는 친정 범행을 실천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재산이 적건 만큼 다 버리고 일과 친척 버리고 모든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 출가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지금 여기에서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일광수님.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서 늘 다반사로 하는 거, 그게 뭐가 있어요? 일광수님. 화장품은 그거야. 난 한번 써본 적이 없어. 자, 봐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씨앗류, 초목류. 그 다음에 하루 한 끼. 그 다음에 춤, 노래, 음악, 연극, 관람. 이거 앉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 다음에 높고 큰 침상, 금과 은을 받는 것, 날곡식을 받는 것, 그 다음에 일하는 사람을 주는 것, 그런 거, 농토와 토지를 받는 것. 지금 현대의 순간은 농토와 토지를 왕에게 받아서 저기 하잖아요. 그 다음에 심부름질 하는 거, 사고 파는 거. 우리는 팔지는 잘 않지만 사는 건 하잖아요. 저울을 속이는 것도 잘 안 하고,
이제 이런 것들 중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실생활에서 살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태연님. 네. 이럴 이 즈음에 이 불편한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쉽지 않다기보다도 차라리 이거 그냥 암묵적으로 무시해 버리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도 들죠. 암묵적으로 무시하는 거 이제 그런 생각도 있겠죠. 스님은 어때요?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뭐를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그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살기가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원래 출가자의 오리지널 상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마음에 조금도 근심이 없고 때가 없는 청정한 상태가 온다라는 것은 그런 알고는 있어요. 알면서 오름에 한 번씩 그런 것들을 참여하는 마음으로써 자꾸 그러지 않는 쪽으로 가려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것은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제정하실 때는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맑은 호수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문명이 발달하면서 그렇게 살 수 없는 일, 그 다음에 대승이 발달하면서 그러면서 계율들은 소소한 계율은 어리라고 하면서 좀 더 이제 승화되는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은 우리가 또다시 다른 측면에서 연구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 부분은 다루지 않겠어요. 지금 선정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 조금이라도 멀어질수록 선정을 따기가 쉽다. 자, 그래서 이것을 바른 행위라고 하는 것들이 삼마깜만따라고 깜맞다, 다른 행위 있다고 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른 행위의 두 번째가 또 있어요. 두 번째, 또 읽어보세요. 46번. 어떤 사물이나 바라본 존재들은 제가자들이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씨앗과 초목류를 해칩니다.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음식을 축적하고 마실 것을 축적한다. 혹은 어떤 사물이나 바라는 존재들은 제가자들이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구경거리에 보면서 빠져지냅니다. 노름이나 놀이에 빠져지냅니다. 높고 큰 보사들은 침구와 좌악구를 사용하면서 지냅니다. 혹은 어떤 사물이나 바라는 존재들은 제가자들이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시장하고 장엄하는 일에 몰두합니다. 혹은 어떤 사물이나 바라는 존재들은 제가자들이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쓸데없는 이야기에 몰두하면서 지냅니다. 논쟁에 몰두하면서 살아갑니다. 즉 그대는 이 법과 이유를 제대로 모른다. 나야말로 이 법과 이유를 제대로 안다. 어찌 그대가 이 법과 이유를 제대로 알겠는가. 그대는 그릇된 돌을 닦는 자이고 나는 바른 돌을 닦는 자이다. 전령이나 심부름꾼 노릇을 하며 살아갑니다.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계략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고 암시를 주고 비방하고 이득으로 이득을 추구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바른 행위 2번인데 우리가 선정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를 아는데도 이것을 좀 아는 게 필요해요. 이제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서 마음에 생각할 거리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에 깨어서 이제 그 선정으로부터 선정에 가까이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앞에 있는 1번하고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이제 그 바탕이 제가자들의 시주에 의지하면서 살면서 이런 행위를 한다. 이런 것은 다른 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 팔정대에 보면 삼마아지바 다른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다른 직업이 무엇인지 스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50년. 혹은 어떤 사물이나 바라본 존재들은 제가자들이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한천을 기술이 임한 산된 생계수
증조로 예언하기, 벼락이나 하늘의 조짐에 따라 점치기, 해모, 한상, 거북이, 다른 동물들 이런 것들의 색깔이나 모양이나 다른 특징들을 보고 점을 칩니다. 혹은 왕들의 진격이 있을 것입니다. 왕들의 퇴각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월식이 있을 것이다. 일식이 있을 것이다. 행성의 합삭이 있을 것이다. 해와 달이 올바른 행로로 운행할 것이다. 혹은 비가 내릴 것이다. 가뭄이 들 것이다. 풍년이 들 것이다. 혹은 결혼할 때 신부집에 들어가는 날 또는 떠나는 날을 택이라고 약혼이나 이혼의 길이를 택해주고 돈을 모으거나 집출하는 날을 택해주고 불행이나 행운을 가져오게 하는 주문을 혹은 신의 축복을 빌는 의식, 귀신을 부르는 의식, 특집에 들어가서 주문을 외우는 의식, 정령을 왕성하게 하는 의식, 성불구자가 되게 하는 의식, 집지을 땅을 마련하는 의식, 집지을 땅을 신성하게 하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아, 지금 여기에 읽으면서 그 우문단을 계속 물어보세요. 이거는 인도 문화에 다양하게 있는 풍맛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것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죠. 그래서 인도에서는 어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돈을 줘가지고 저 사람 아프게 해라 하면은 주문을 외우게 되면 진짜 막 그냥 아프게 되는. 나는 그런 거 체험해봤어요. 인도에 살면. 캔디 남의 동전에 가가지고 저기 하다가 그쪽에서 한국 연구를 좀 해달라고 해서 한국 연구를 했는데 사띠아난다 아슈람이라고 하는 데인데 유럽 사람들이 한 500년 정도 와서 수행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 마이크 시설이 너무 잘 됐더라고요. 근데 아는 사람 알잖아요. 내가 마음먹고 연구를 하면 잘하거든요. 그래서 연구를 한 30분 정도 했는데 그중에 그 듣는 귀가 있는 사람이 완전히 한국 연구대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그쪽에 교주한테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일주일 동안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데 대단하다. 그쪽에 너무 맞습니다. 그래서 인도에는 그런 인도였어요. 자, 여기에 있는 내용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질문할 게 있으면 질문하면 해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 승가에 정해져 있는 것들하고 연결되는 게 있는가요? 하나 딱 꽂으면 뭐죠? 사주팔자. 사주팔자하고 길을 봐주는 근데 여기에 이제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이제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혹시 싶어서 설명을 해준다면 이 무화나 공관을 통과한 사람이 보살행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는 것은 나 자신의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내가 무화라고 하는 것을 터득한 사람이 중생들에게 연민심을 가지고 불법을 전하기 위한 방편과 수단으로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는 아직 자아에 대한 집착이 있는 그리고 자기의 이양,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대승에서는 이런 계율에 대해서 해석이 조금 다르게 가는데 그건 나중에 대승을 다룰 때 다시 이런 문제를 한번 연결해서 생각을 하더라고요. 자, 이것이 뭐라고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팔정도에서 제가자들이 제가자들의 바른 직업, 바르지 않은 직업에 대해서 다섯 가지로 얘기한 거 기억나죠? 그래서 뭐 인신매매라든지 아니면 도축업이라든지 마약 이런 거 파는 거 이건 제가자들의 것이고 지금 이건 누구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출가자들이 바르지 않게 사는 것, 그 다음에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지금 여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업, 정명이라고 하는 이 팔정도에서 3, 4, 5번의 순서가 3문과 명이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정업, 정명을 통틀어서 신라라고 하고 신라는 대의라고 하고 이것을
먼저 완성시켜서 부처님 말씀이 하면 눈처럼 하얗고 흠이 없는 그런 삶의 상태를 유지한다.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시일라 삼빵모 개를 고족함이라고 한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의 개구라고 볼게요. 두 번째 단계는 인드리아 삼바로 인드리아라고 하는 것은 짝후인드리아, 속다인드리아, 감각기관을 인드리아라고 해요. 여러분 여기 인드리아 보면은 뭔가 어떤 단어하고 비슷하다는 생각 안 드는가요? 인드라마. 인드라. 인드라 플러스 이야. 인드라에 속한. 여러분 인드라가 우리 불교, 우리 인도에서 어디에 처음 나오는지 알아요? 인드라. 인드라가 제석천이잖아요. 제석이거든요. 인드라가 인도 역사에 어디에 나오는지 알아요? 기원전 2500년 전에 유목민들이 푸른 초원을 찾아서 계속 이동을 하다가 바야흐로 어디까지 오게 돼요? 인도의 북쪽의 저 끝인 신두강에 도착을 하게 돼요. 신두강에 도착을 했는데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종족들이 무슨 종족인지 알아요? 다슈, 다샤. 다샤, 혹시 기억나는 사람들이 다샤가 뭔지? 인도 사성계 중 가운데 네 번째 계급이 다샤, 다샤, 다슈라고 해요. 그러니 이제 종족하고 적전이 일어나요. 근데 이쪽에 아리안의 그 뭐라고 할까 총 장군은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눈치고. 그 아리안족의 총 그 장군이 이름이 인드라야. 그래서 이 인드라 장군하고 그 다음에 이 다슈라고 하는 이 원주민하고 아주 치열한 접전이 있는데 그 전쟁을 그려놓은 그 책 이름이 뭔지 알아요? 바가바드. 르그 베다. 르그베다, 야즈르베다, 사마베다, 띵랑베다 세 가지 베다에 능통한 사람이 추기경전 보면은 계속 삼베다에 능통하고 베다에 능통하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르그베다가 뭐냐면은 열 가지의 챕터로 이루어졌는데 이 열 가지 챕터로 이루어진 르그베다는 뭘 그린 거냐면 그 유목민들이 이 바다가 있는 대륙에 처음 왔을 때 그 새로운 풍경과 그 다음에 관습과 거기에 일어나는 자연과 그 다음에 그 전쟁터에서 싸우던 그런 풍경들을 우묘 시인들이 시를 읽은 것을 모아놓은 것들이 바로 베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제우스, 이 인드라하고 그 다음에 다슈하고 싸운 장면이 르그베다 3장에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인드라는 힘이 아주 센 인도에서는 그런 장군으로 알려져 있고 그런 이야,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자, 그래서 눈은 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귀도 들을 수 있는 코도, 혀도, 몸도, 마음도 각각의 여섯 가지 감각기관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드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힘들을 가지고 있는 여섯 가지의 짐승과 같은 그 인드리아 감각기관을 어떻게 해요? 컨트롤을 해야 돼요. 그것을 바로 인드리아 삼바라. 감각기관의 단속을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의 수행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감각 기관의 단속을 하는 것을 요거를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대왕이여, 그러면 어떻게 비구는 감각의 대문을 잘 지키는가? 대왕이여, 여기 비구는 눈으로 형상을 보매 그 포상을 취하지 않으며 또 그 세세한 분상을 취하지도 않습니다. 만약 그의 눈의 감각 기능이 제어되어 있지 않으면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이라는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그에게 물밀듯이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눈의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기 위해 수행하며 눈의 감각 기능을 잘 방어하고 눈의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기에 이릅니다. 귀로 소리를 들으며 자, 됐어요. 이거를 줄을 좀 내려서 빨리를 한번 보자고. 자, 딴쩌마하라자 비쿠 인드레스 부타 드바라보티 무엇이 대왕이시여 비구가 감각 기관의 느바라 눈을 굳다 방어하는 것인가? 이다마라자 여기에 대왕이여 비쿠가 짝시짝쿠나 눈에 의해서 오룸밤 색을 디스바 복원한 후에 너 니미따가띠 표상을 받지 않고 너 아누 부얀자나 가이 아누 부얀자나 아누는 셈이란 부얀자나 상을 가히 받지 않는다. 그래서 니미따도 받지 말고 그 다음에 아누 부얀자나 세상을 받지 않는다. 받아서는 안 된다. 자, 여기 이제 실천적으로 문제가 조금 있어요. 자, 여기에서 니미따는 뭐고 안변자는 뭘까요? 표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수호신을 봤어요? 그러면 수호신의 표상이 뭘까요? 니미따가 뭘까요? 이 쉐입이야. 이 모양을 내가 받지 말라는 거.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아? 실천적인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얼마나 사람이 사물을 볼 때 빨리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가 그걸로 길들어졌는데 종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니미따 이 표상을 받지 말고 어느 부연자나 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냐면은 눈이 꼭 안으로 비슷하게 되네 눈썹을 꼭 조절해 놨어. 그 다음에 입술이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갔네. 그거는 양쪽으로 내려가고 관장 입술하고 비슷하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세밀하게 하나하나 뜯어가면서 파악하는 것을 안우기한자나 세상이라고 해요. 자, 여기에서 표상과 세상이라고 했는데 표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딱 봤을 때 그냥 그 이미지 있잖아요. 그걸 이제 표상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하나 쥐어 뜯어서 이제 이것은 무엇이고 이것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상과 세상을 갖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게 세상과 사는데 표상과 세상을 받지 않는다. 특히 운전할 때 표상과 세상을 받지 않는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 이제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유가 뭔가 하면 야뚜바 아디까라남 에남 짝꾼드리암 아상부땅 비아람땅 아비짜 도마나서 빠빠까 아쿠살라 담마 안바사베야. 이거는 조금 스님들한테 좀 부담가겠다. 한글로 해도 돼요. 만약에 그 눈의 감각기관을 컨트롤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뭐가 발생하냐면은 아비짜라고 하는 것은 탐심이에요. 그 다음에 도마나서라고 하는 것은 진심이고 빠빠라고 하는 것은 악하고 악수살라 하는 불선이고 담마는 법이에요. 그래서
탐심과 진심, 그 다음에 악하고 불선한 것들이 홍수처럼 사정없이 밀고 들어오게 된다. 뭐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고요? 세상과 세상을 취하게 되면 그러면은 여러 가지의 그 악하고 불선한 법들이 홍수처럼 물고 들어온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 말을 듣고 나서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신상치 않은 생각을 일어날까요? 소월쌤. 네. 지금 이 지금 부처님의 이런 가르침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잘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회가 지금 굉장히 성분이 있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실천하라고? 불교가 이렇게 황당하고 이상한 정도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으면 솔직히 이게 좀 실천하기가 어렵잖아요. 일광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님 가면서 보고 나도 없다는 걸 좀 그런 것 같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요? 말씀이 그냥 사물을 보고 얘기하는 것은 맞고요.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그렇지 수행하는 과정인데 이 초기 불교에 대해 얘기할 때는 수행하는 과정이 어떤 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출가자는 그냥 하루 종일 출가하면서부터 이런 생활을 하는 게 이게 이제 저기라 요게 이제 출가자다. 그다음 이때 수행하는 시간 따로 정해져 있고 이게 자유시간 딱 정해져 있고, 그런 것이. 출가하면서부터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살아야 돼요. 여기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거라. 제가자들이 만약에 뭐 2박 3일 템플스테이로 왔다면 그때만 하고 가면 그만인가. 우리는 일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의식이 좀 생길 수가 있고.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상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 듣고 하지만 그 외 부분에서는 보는 것, 듣는 것, 그런 부분을 계속해야만이 마음이 상반하지 않고 좀 안정되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좌선하고 딱 앉아있잖아요. 앉아있을 때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계속 떠오르는 생각과 마음속에 그림들이 있어요. 그건 주로 뭐 한 것들이에요? 움직이면서 보고 듣고 한 것들이 그게 거기에서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움직일 때에도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마치 무엇이냐면 대상이 마음이 대상을 향해서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할 때 그때 알아차림은 대상하고 아는 마음하고 분리를 딱 시키는 거예요. 알아차림. 예를 들어서 알아차림을 하면은 거기 스톱이 되고 이제 하는 거죠. 예민하게 관찰해야 될 때는 관찰해야 되지만 그것은 이제 특수한 경우고 대부분의 경우는 감각 기관을 단속을 해야만이 마음 속에서 잡념이 발생하지가 않고 그다음에 두 번째 또 다른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감각 기관으로 대상을 많이 보게 되면 그러면 뭐가 소모돼요? 에너지가 소모돼요. 이게 눈으로 대상을 볼 때도 여러분들 만약에 TV를 본다면 에너지가 없어도 눈이 대상을 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볼 수 없어요. 에너지가 계속해서 여러분 TV를 보다가 눈의 에너지가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보는 것이 고통. 다시 말해서 TV를 본다는 것은 에너지를 계속 소모하는 것이 TV를 본다는 것. 그래서
에너지가 수행에 들어가야 될 에너지가 그 다음에 조금 다른 측면에서 만드는 얘기한다면 의성신을 만드는데 숨어 들어가야 될 축적해야 될 에너지가 이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사선과 사선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의성신을 들어가지 못하고 선종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이게 축적이 돼야 선종에 들어가는 것이라서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탐심과 진심이라고 하는 그런 악법이 들어오기 때문에 두 번째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세 번째 좌선할 때 마음에 여러 가지 잡념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우리는 감각기관을 단속을 해야 되고 이거를 뭐라고 하는가 인드리야 상바라 감각기관의 단속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몇 번째? 두 번째예요. 첫 번째로는 신라상관노 신라상관노에서는 뭐가 있느냐면 정어, 정업, 정명이 다뤄져 있고 두 번째 인드리야 상바로 감각기관의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띠 삼빠잔냐 사띠 삼빠잔냐 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사띠는 알아차림이고 삼빠잔냐 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광스님 3번 알아차림과 반남 읽어보세요. 노트 없나요? 내가 먼저 그런 대로 어떻게 기분을 알아차림과 다른 방으로 잘 바뀝니까? 대왕이여 여기 기분을 나아갈 때도 물러날 때도 자신의 고대로 중심이 안면서 행합니다. 앞을 볼 때도 돌아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합니다. 구부릴 때도 설 때도 잘 알아차리면서 행합니다. 가사 바로 의복을 지을 때도 잘 알아차리면서 행합니다.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식을 때도 맛볼 때도 잘 알아차리면서 행합니다. 내소견을 볼 때에도 잘 알아차리면서 행합니다. 걸으면서 서면서 앉으면서 앉으면서 잠을 깨면서 말하면서 침묵하면서도 잘 알아차리면서 행합니다. 대왕이여 이와 같이 기분 알아차림과 다른 마음을 잘 갖춥니다. 자, 요게 이제 뭐냐면은 가때띠때 니신내 그때 삼빠잔나 까리오띠라고 하는 건데 우리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뭘로 얘기가 되냐면 행주자와 어묵 동정의 화두를 놓쳐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이렇게 돼 있고 이 빨리어 쪽으로는 이제 사띠 삼빠잔냐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가고 오고 그 다음에 앞을 보고 뒤를 보고 모든 일상생일을 할 때 알아차림을 가지고 행위를 해야 된다. 자, 이유가 뭘까요? 왜 사띠 삼빠잔냐를 해야만 될까요? 태연 선생님. 감각기관 다스리기. 감각기관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거는 이제 앞에서 감각기관을 다스렸고 지금 여기에서는 사띠 삼빠잔냐 할 때는 어디냐면 마음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마음. 마음을 단속하기 위해서. 마음을 단속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할 때 행위한 것을 보면서 여기야 돼. 여러분들 음식 먹을 때 여러분들은 음식을 먹는가요? 생각을 먹는가요? 한번
잘 한번 음식 먹을 때 많이 관찰해 보세요.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생각을 먹는 경우가 많아요. 아유, 이 음식은 맛이 없네. 이 음식은 맛있네. 이거 전부 다 생각이에요. 그냥 음식만을 먹는 게 아니고 생각을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또 음식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정지 정념이라고 하는 건데 생각을 하면서 음식을 먹으면 어떤 작용이 발생할까요? 탐심과 진심. 탐심과 진심도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으면 이 피와 에너지가 음식 위쪽에 내려가서 그 다음에 이거를 작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잘 소화를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하게 되면 어디 가죠? 머리로 가잖아요. 머리로 가니까 충분한 혈액이 공급이 안 돼서 뭐가 생겨요? 위장병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위를 똑바로 알아차리면서 행위를 하는 거. 네, 그거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거는 마음을 이제 단속하는 것이 돼요. 자, 순서가 앞에 신라 삼빤노 개를 갖추고 두 번째 인드리아 삼바라 감각 기관을 단속하고 세 번째 샤티 삼바잔냐 마음을 단속하고 네 번째가 뭐예요? 계속 읽어보세요. 대왕이여, 그러면 어떻게 기분은 모든 필수품만으로 만족하는가? 대왕이여, 여기 기분은 몸을 보호하기 위한 복과 위장을 지탱하기 위한 음식으로 만족합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이것을 지키며 갑니다. 대왕이여, 예를 들면 새가 어디를 날아가더라도 자기 양 날개만을 짐으로 하여 날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여러 중요한 단어를 딱딱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중에 한두 사람은 이 단어 정리, 산소다, 그 소욕지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어를 앞에 놓고 한글을 옆에 놓고 그런 작업을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누가 자원을 해요? 누가 그런 거 잘해요? 상의해가지고 한두 사람이 그런 작업을 한 사람 계속하든지 아니면은 어느 시기는 누가 하고 어느 시기는 누가 하고 돌아가면서 하든지 그런 것을 하는 게 중요하죠. 자, 산또샤 혹은 산뚜토라고 하는 것이 만족함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의 현재 삶에 100%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가요? 몰라, 준영 스님은 좀 그럴지도 몰라. 그래도 100%는 아니지. 근데 이제 이 선종에 들어가려면 100% 만족해.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철학을 알아야 돼요. 왜 만족해야 되는가? 왜 만족해야 되는가? 왜 이제 만족해야 되는가? 나는 그 스리랑카에서 인도에서 공부를 할 때 기숙사 방이 조그마한 방에서 이제 2인 1실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2인 1실을 살다가 나중에 4학년이 되어서 방 하나짝 이제 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처음에 내가 살던 곳이 위데란카라 피리에라고 해요. 위데란카라 피리에라고 하는데 기찻길 옆이야. 그 다음에 인도 그 스리랑카의 온도는 33에서 5도잖아요. 그런데 지붕에 이게 없어. 실링이 없어. 우리말로는 뭐라고 할까요? 그냥 이렇게 되고 지금 여기를 중간을 막은 거잖아요. 이 천정이라고 하는. 근데 거기는 요거만 있고 여기를 막아놓지 않았어. 그러니까 해가 떴을 때 바로
내 방이 2층 방인데 이 머리에 그러면 열이 엄청난 이제 거기를 처음에 이제 가면서 살았고 뭐 여러 가지 조건에서 살았는데 난 별로 불만욕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늘 생각하는 것이 내가 지은 업 같이 살아본 사람은 알겠지만 나는 복을 조금 적게 주는 거예요. 공부에만 집중을 막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복을 조금 적게 주기 때문에 그 복을 과보로 그 편안한 것이 적게 와도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조금 다르지만 내 과거에 공부할 때는 굉장히 어렵게 살았거든요. 1년을 100만 원 가지고 살았어요. 내가 그 저쪽에 갈 때 완전 거지같이 사는 거죠. 그렇게 살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그 불만족을 하지 않는 이유가 나는 원래 그런 쪽으로 나는 이 우리 사인들을 손 다 보는데 나는 그 흔한 누구나 다 보는 원주도 안 봤어요. 공부하러 갑니다. 그래서 나는 그 복을 안 지었기 때문에 내가 복을 지은 한에서는 내가 지금 현재 하는 것은 현재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복을 지은 것만큼 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 삶은 내가 복을 지은 것의 과보의 최상의 것이 나에게 온다. 그래서 내가 복을 더 많이 줬으면 더 여유로운 삶을 올 것이고 복을 안 지었으면 덜 여유로운 삶을 오는데 그 인과라는 측면 속에서 매 순간순간이 최선의 것이 온다. 그래서 일시후일, 나날이 그 좋은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내가 지은 업과 그 다음에 그 업의 과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후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나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불만족을 표시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선정을 닦는 데 있어서는 마음속에서 추구하는 물질적으로나 아니면 편안한 삶에 대해서 어떤 추구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 선정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요. 마음속에서 자기에 있는 모든 상태, 모든 상태. 그래서 난 못 하나도 제대로 그것을 몰라요. 그래서 못 하나를 밟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막 그냥 방이 좀 어수선하죠. 그걸 나는 감수를 해요. 내가 만약 그런 걸 잘할 줄 알면 매일 내 방을 쳐다보면서 어떻게 더 잘 만들까 그러면은 공부하거나 자선하는데 계속 잡념이 생겨요. 나는 아예 할 줄 모르니까 잡념이 일어나요. 그래서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있는 그 상태에서 만족감을 하는 것. 지저분하면 지저분한 상태에서 만족할 줄 알고 깨끗하면 깨끗한 상태에서 만족할 줄 알고 이 만족할 줄을 아는 것이 네 번째 선정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거예요. 선정을 닦는다는 거죠. 뭔가 추구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 이 선정에 들어가죠. 네 번째 산또샤 혹은 산또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더 이상 물질적인 것을 더 추구하는 마음을 그런 어떤 외형적인 상태를 추구하는 마음을 그러니까 이때 비구들이 입은 옷이 뭐냐면은 화장터에서 시체를 싸면 시체에서 뭐가 나와요? 진물이 나오잖아요. 노란 물이 냄새가 악취가 나잖아요. 그거 오리고 나머지 것으로 옷을 입었으니까 지금으로 보면 거지 옷이다. 거지 옷을 입고 그냥 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살다가 이제 그 다음 단계가 계속 읽어보세요. 67번. 이러한 성스러운 대의 주목을 잘 갖추고 이러한 성스러운 감각의 단속을 잘 갖추고 이러한 마음진진과 알아차림을 잘 갖추어 숲속이나 나무 아래나 산이나 골짜기나 산속 동굴이나 묘지나 일림이나 무지나
죽던 이와 같은 몇단 처소를 의지합니다. 그는 학발하여 공양을 마치고 돌아와서 가부자를 주고 상처를 고치 세우고 전면에 마음챙님을 확립하여 앉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나눠진다. 하나는 고향곳에 가서 비전 당시에는 주로 아랏냐 가서 숲속에 가거나 아니면은 공동묘지에 가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자, 그런데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냐면, 자, 여기 한번 내가 칠판에 이렇게 보이나요? 예. 여기서부터 읽을 거예요. 또 그는 빠짜바탐 빈다빠따 빠디칸토 니시다띠. 그래서 그는 탁발 빈다빠따 빠디칸토 탁발을 하고 나서 니시 그것을 먹고 나서 니시다띠 그리고 앉아서 빨랑감 이제 이건 가부자 별가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반가부자나 별가부자를 아부짓드와 그렇게 하고 나서 우중가야 두 번째로 허리를 세우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선방에서는 청양고를 세우라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살짝 나는 봤을 때 실천력이 미스테이크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들 보면 아래 허리를 안으로 집어넣거든요. 아래 허리를 안으로 집어넣으면 그러면은 허리병이 오는가 싶어요. 아래 허리는 가만히 놔두고 어디를 펴야 되냐면 협척이라고 해서 여기 위 있거든요. 위를 그대로 뒤로 가면 그러면은 뼈가 있는데 한번 만져보면 거기가 튀어나와 있어요. 거기가 사람들은 몸의 중심이라서 거기가 구부러져 있는 것 같거든요. 거기를 펴야 돼. 거기를 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명치 있는 데서부터 숨을 이렇게 가슴을 내밀고 들이쉬게 되면은 그 협척에 뒤로 나온 뼈가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협척을 집어넣어서 허리를 세워야지 밑에 있는 뼈를 집어넣어버리잖아요. 뼈는 S자로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 들어가면은 그럼 이쪽이 나와가지고 더 구부러지는 그런 이제 수자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거기 밑에는 가만히 놔두고 협척에 여기 뒤 뼈 나온 거 그거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우중가양 이게 황제 내경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허리를 곧바로 세우고 그리고 나서 빠니라여 빠리묵함 묵함 묵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은 여기 입 주둥이를 묵하라고 하고 여러분들 사전을 찾아보면 그 다음에 얼굴을 묵하라고 하고 두 가지 의미로 써요. 그래서 입 근처에는 여기 인중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얼굴 하면은 그 다음에 힌두 쪽에서는 여기에다가 집중하라고 코끝 쪽에 여러분이 그 안 한다 요가 난다라고 하는 사람의 그 책을 보게 되면 그쪽에서는 집중을 이 코끝 옆쪽에 하라고 해요. 네, 우리 불교에서는 이 빠리묵함 여기 옆쪽 숨이 들어가는 옆쪽에다가 집중을 하는 것이 많이 얘기되고 있죠. 자, 그래서 허리를 곧바로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사띠 아라차댐을 이제 전면에다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인중인다가 하든지 나중에 이제 인중에다 하는 것을 단전으로 하는 것으로 조금씩 이제 전환이 있었죠. 그리고 인중에 하거나 단전에 하는 거나 집중해야 될 대상은 여기에 하면 코끝으로 호흡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기다 하는 거고 단전에 하는 것도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이제 알아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관찰하는 것이 관찰하기가 쉬워요. 관찰하기 쉽고 그 다음에 몸도 마음도 편해지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네 가지의 단계 자 네 가지 단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첫 번째 신라 삼반도
개를 부족한다. 그 개는 내용이 뭐였죠? 정어, 정명으로 이루어졌어요. 자, 두 번째는 뭐였어요? 인드리아 상바로 감각기관의 단속. 감각기관을 단속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감각기관을 단속해서 세상이나 아니면은 표상을 쫓아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탐심과 진심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감각기관을. 세 번째는 뭐였어요? 세 번째로는 행주자와 어묵공정에 대해서 사띠삼바잔노 정령 정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뭐예요? 네 번째로 만족감을 가져야 된다. 만족감을 가지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바로 이제 선정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휴식하고 난 다음에.